않고는 못 배기 추천 앱 정보. 앱톡의 강추 코너 하루 딱 하나. 안녕하세요. 앱톡의 양진아 이보은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팟캐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운받아서 보고 듣고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일일이 검색하고 찾아서 다운받기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불편함과 시간 낭비를 싹 해결해줄 유니버설 앱 다운캐스트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앱 안에서 내가 원하는 팟캐스트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해두면 앱을 실행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새로 나온 팟캐스트를 다운을 받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매일매일 동기화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싹 사라졌어요. 각 팟캐스트별로 정렬 순서나 다운로드 개수 등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팟캐스트를 추가할 때는 이 수동으로 URL을 입력해서 가입도 가능하고요. 직접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테고리별로 인기 팟캐스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또 무조건 다운로드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이 3G에서도 지원된다는 거, 나는 다운로드도 귀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 기능은 물론 무려 슬립 타이머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클라우드 동기화가 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겠죠? 맞아요. 이제 다운캐스트 하나만 있으면 팟캐스트 아이튠즈에서 다운받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뉴스, 라디오 뭐 듣는 거, 그리고 또 뭐 어학 공부 등등 팟캐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데요. 이 다운캐스트와 함께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